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백종민 특파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또 고용 지표가 발표됐죠. 네, 이게 지난 달에 비해서는 월 초에 한 번씩 거쳐가야 되는 참 이 관문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가 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 대한 것들과 고용 지표가 있는데 일단 뭐 일단 인플레이션은 이미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당연히 높다 생각하는 거고 지금 관건은 고용 지표거든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는. 예, 지난번에 우리가 저기 한번 다뤘었지만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라든지 아니면 뭐 금리 인상과 같은 통화정책 정책 정상화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지금 이슈가 이제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좀 고용으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지난 4월달 고용지표도 좀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완전 꽝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100만 명 증가한다고 뭐 다 이렇게 들떠 있었었는데 그래서 다 시장 공포다 막 그랬는데 25만 명, 26만 그렇죠. 명 나와서 막 참 기대가 확 찬물 끼얹었었죠. 네, 근데 맞아요. 이번 주에 나온 이제 고용 지표가 5월 고용 지표가 한 달 동안 변화하는 상황을 보여줬는데 이게 또 좀 참 재밌게 나왔어요. 그래요. 많이 오른 거잖아요, 우선은. 많이 그렇죠? 올랐죠. 이게 네. 이게 5월에 55만 명 증가했어요. 증가했으니까. 네, 어쨌든 4월에 한 26만 명 정도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거의 두 배로 맞아요. 뛰어 올라진 거죠. 어쨌든 경제가 좀 회복이 되면서 고용도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네. 문제는 이게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또 못 부족했어요. 뭐 전문가들은 대부분 한 67만 명 정도 예상했는데 이게 55만 명밖에 안 나온 거죠. 고용이 참 잘 안 되네요. 그쪽으로 지금. 고용이 그래도 지금 최근에 좀 호전을 좀 보이고 있대요. 좀 꽉 막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전히 특히 이 고용을 그 가로막고 있는 이제 실업급여 확대 정책 네. 이게 지금 많은 주에서 지금 안 하고 있죠. 철폐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게 한 20개 정도까지 주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뭐 학교 문제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직장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좀 아무래도 좀 많이 좀 제한되고 그리고 뭐 또 과거와 달리 뭐 아마존 같은 이런 대형 고용주들이 또 인력을 또 끌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그렇죠. 중소기업들 또 소상공인들 식당들 맞아요. 아무래도 좀 힘들죠. 좀 구하기가 좀 힘들죠. 월마트는 핸드폰 준다면서요. 뭐 기본 뭐 $1,000 주는 거로 해서 뭐 기본이던데요.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는데 입간판이 있어요. 근데 보는데 거의 $1,000 써 있길래 네. $1,000로 준다. 출근 즉시 $1,000야. 오. 엄청나네. 제가 한국에서 기사를 하나 작성을 하고 있었었는데 네. 그 사진에 후배들이 $500를 붙여놨더라고요. 네네. $500 준다. 그래서 야, 이거는 지금 옛날 얘기다. 이젠 $1,000. 지금 기본 $1,000 줘야 되나 봐. 맞아요. 그 한국에서도 깜짝 놀랐더라고요. 출근 위에 돈을 출근하는데 보너스 준다. 하자마자. 오. 네. 막 그렇게 주니까. 네. 근데 다만 이게, 이런 부분도 있죠. 이 출근을 하더라도 $1,000 주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 시급이 뭐 $15 그렇죠. 말해도 좀 많이 주는 거고 네. 보통 한 $12, $15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한국에서 보기에는 $12, $15 많아 보이긴 하는데 여기 물가에 비하면 미국 물가에 비하면은 그렇죠. 뭐 렌트비 이런 거에 비하면은 쉽지 않아요. 이게 정말 턱없이 낮은 거라는 네. 걸 맞아요.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고용지표가 좀 그나마 좀 하나 좀 또 재밌는 부분이 있는 거는 이 임금 부분이 네. 올라가고 있다는 게 좀 나왔어요. 진짜요? 네, 좀 이건 어떻게 보면 연준이나 뭐 미국 정부가 바라는 거긴 한데 일단 바이든 정부가 지금 임금 올리고 싶어 계속 하잖아요. 맞아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날 이 고용 지표 발표 직후에 연설을 했어요. 뭐 저기 지금 저기 델라웨어에서 자기 별장에 있는 바닷가에서 지금 며칠 쉬고 계시다가 맞아요. 부랴부랴 또 아침에 차를 타고 이동해서 컨벤션 센터까지 이동해서 거기서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4월 달 연설은 사실 좀 분위기를 좀 잡쳤죠. 변명하기 급했죠. 100만 명 고용 나왔으니까 이제 축포니까 이제 아무래도 자신에 대한 업적에 대한 과시도 하고 또 그러려고 그렇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인프라 투자를 다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굉장히 반기면서
올랐으니까 임금 인상에 대한 또 얘기를 했었어요. 아. 임금 인상이 하기도 좀 긍정적이다 얘기를 하는데 임금 인상이 일단 계속 가시화되고 있다는 거는 또 반대로 얘기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고용이 좀 하기 어렵다 그 얘기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양면의 칼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 투자은행들은 이번 고용 지표 때문에 연준이 테이퍼링에 나서는 일은 이제 뭐 글른 것 같다라는 걸 판단하는 것 같아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뭐 계속 고용이 고용과 인플레가 높아지면 인플레가 계속 안 좋아 높아지면서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 그런 전망도 많았고 실제로 저기 그런 부분들이 뭐 말 언급이 계속 나왔었는데 아마 이게 다 이번 달 그러니까 6월 16일에 FOMC 회의가 있거든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회의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아마 이제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동안은 저기 이 FOMC에 참석하는 분들이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아마 더 말을 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추측만 하겠지만은 아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아니과 고용 지표 증가에 따른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낮아질 것 같아요. 뭐 근데 물론 FOMC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또 나와서 또 발표하는 부분에서 또 연 파월 의장이 어떻게 발언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서 말했듯이 뭐 파월 의장의 발언은 계속 테이퍼링 조기 테이퍼링은 없다. 그게 계속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비슷한 발언을 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8월에 열리는 잭슨홀 회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모여서 하는 이 회의에서 아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은 그 전까지는 일단 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좀 낮아진 것 같아요. 뭐 당장 시장 자체가 좋아지지 바로 반영을 했으니까요. 어제 나스닥 지수 1% 넘게 올랐잖아요. 그 테이퍼링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못하게 된 거는 아마 못하게 된다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건 경제가 회복될 기대가 더 커졌다는 뜻인 거예요. 경제라기보다는 이건 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사실 증시에서 좀 오히려 이게 중요하게 보죠. 일단 경제는 좋아지면 어느 순간에는 좀 이게 쿨다운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것을 사실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보는 건데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그 뉴스가 나오는 순간에 악재가 돼요.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악재가 하면. 돼요. 악재가 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경제 자체로는 좋아지니까 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항상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선반영. 주식은 최소한 저기 6개월 이 뒤에 상황에 대한 고민을 많이 반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주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미 지금 다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이미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6개월 뒤에 걸 얘기하는 건 이미 그건 주식시장이 아니에요. 주식은 항상 미래를 먼저 보는 거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건 6개월을 내다보고 하는 건데 네. 그때 이미 그렇게 하겠다는 건 지금은 이미 반영이 되는 거죠. 그때는 벌써 이미 테이퍼링이 됐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별 영향이 없다. 그때는 또 그러면서 또 다시 갈 수가 있지만 지금은 테이퍼링 얘기 자체가 나오는 자체가 투자 심리가 부정적이죠 아무래도. 아 그렇구나. 네 아무래도 좀 꺼리게 되잖아요. 뭐 규제가 나온다는데 내가 당장 지금 투자를 해야 돼? 그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국채 금리가 오르냐 안 오르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테이퍼링이 기대감이 좀 떨어지니까 이날 바로 저기 어제 국채 금리가 바로 또 1.5% 밑으로 1.5%대로 내려왔어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또 긴장하면서도 1.6%대로 올라갔는데 1.5%도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가 빠지고 금값 오르고 우리가 테이퍼링을 지난 시간에 했지만 잠깐 한번 짚으면 테이퍼링은 자산 매입을 축소한다라는 거. 네. 연준이 지금 매월 1,200억 달러어치 국채와 자산담보증권을 매수하거든요. 그걸 이제 그만큼 그 한도를 줄여서 점점 저기 중단까지 이르게 가는 과정을 테이퍼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자산 매입을 축소한다는 의미는 경제가 좋다는 얘기다. 다만 증시에서는 좋아진다. 그거와 반대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증시는 근데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가 좋아져서 우리가 통화정책 중앙은행의 입장이 과거 기준으로 돌아가면서
노멀화 된다는 거죠. 노멀화 되지만은 그것은 결국 또 시장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아. 그동안 우리가 제로금리 사회에서 누려왔던 저기 혜택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 주식시장에 대한 상승 동력이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조율되면서 또 다시 또 우리가 금융시장의 정상화에 또 한번 접근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벌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 5월 고용지표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높지 않았고 네. 그래서 결국은 테이퍼링을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가능성이 일단 최소한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최소한 저게 아마 연내 테이퍼링은 아마 어렵지 않다. 그 얘기는 없어질 것 같고요. 대부분 전망이 일단 내년 1분기 1월 정도에는 시작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었었는데 네. 그 부분도 아마 그 정도는 유지될 수 있겠다. 그 최소한 올해 안에 테이퍼링 하는 그런 얘기는 아마 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 주식은 좋을 예정이다. 아마 그런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또 이번 주에 인플레이션 지표들 나오거든요. 아. 소비 지표들 나오고 하니까 또 이게 4월 대비 또 크게 상승하거나 하면 또 아무래도 또 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일단 대세 상승기는 일단 당분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대세 상승기보다는 일단 조정을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신 지금 조정이 있더라도 사실상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의 조정이 있거든요. 훅 빠지는 것도 아니고 또 빠졌다 다시 또 올라오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 S&P가 500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에서 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추세가 조금씩 오기는 하지만은 대신 이게 또 작년처럼 이렇게 확 올라가는 그런 급등장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아마 기간 조정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지금 바로 투자해서 수익을 크게 내겠다 그런 이제 투자 전략은 좀 당분간은 좀 잘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 요거 잘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